네, 굿모닝뷰의 김예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1위 건설기업인 화성산업이 메리츠 자산운용의 2대 주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화성산업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은 메리츠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총 운용 자산이 3조 원에 이르는 국내 종합 자산운용사입니다. 화성산업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Y와 함께 이 지분 100% 공동 인수를 하고요. 오는 6월쯤에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해 경영에도 함께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지분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성산업의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사업의 확장 및 수익구조 다변화와 또 부동산 개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등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하는 포인트로 삼겠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화학이 스페인 의약품 의료기기청에 신청한 통풍 신약 후보물질인 티굴릭 소스타트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은 환자 약 350명을 대상으로 티굴릭 소스타트와 위약을 비교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함께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LG화학은 해당 임상이 유럽 임상 승인 기관으로부터 임상 디자인 수정 의견을 받았다면서 재신청을 위해서 기존 신청권을 철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도 임상 디자인 수정을 요청받아 임상 신청을 자진 취하했었는데요. 다만 당시 중국은 현지 관행을 요구하라고 반영한 것으로 이번 철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는 FDA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임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LG화학은 올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임상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8만 명에 달하는 LG U+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LG U+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소중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설명을 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명, 생년월일 등 포함이 됐고요. 납부와 관련된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LG U+ 측의 설명입니다.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2일로 LG U+는 이튿날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LG U+ 관계자는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LG U+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엑토즈 소프트와의 미르투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엑토즈 소프트는 중국 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다양한 파트너사와 중국에서 체결한 미르투 관련한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메이드의 각색권 수권 행위를 금지할 것과 또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청구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투의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또 엑토즈 소프트 측의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메이드는 원 저작자의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엑토즈 소프트 그리고 란샤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개혁이 2017년에 종료됐고 또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받았고요. 현재 싱가포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에 따른 약 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최종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엑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에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